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양산지점 미국 성장주 투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 공매도 이제 기술적 분석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자 김민석 차장입니다. 컴플라이언스 노트입니다. 해당 영상은 하이투자증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진행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고 있으며 회사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에 컴플라이언스 노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컴플라이언스 노트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언급하는 종목과 ETF는 단순 공부를 위한 참고용 예시입니다. 절대로 종목 매수 추천이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해당 영상에서 진행자가 이야기하는 투자 이론은 한국에 많이 알려진 이론과 매우 상반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장 주요 내용입니다. 시장 분석을 해볼 거고요. 시장 상대 강도 우수 종목을 살펴보고 공매도의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나스닥 시장입니다. 2주가 지난 상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인 이제 하락 국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고요. 마케팅 커렉션입니다. 보시면 25 영업일 상간에 0.2% 이상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많은 분산일 개수가 이렇게 점점 많이 늘어나신 걸볼수 있습니다. 목요일 기준이고요. 현재 나스닥 지수는 20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를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200일선 밑으로 하회했습니다. 분산일수는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는 작지만, 그리고 하락폭 역시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 선방을 하고 있지만, 12% 정도의 하락률인데요. 200일선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시장이 약세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상당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지수의 하락폭이 큽니다. 최근 25 거래일 상간에 이렇게 분산일 개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전의 저점들을 계속 갱신하면서 내려가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장에 대비한 방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금 이전 하락을 한번 참고해 보시죠. 이것은 이제 10주 이동 평균선과 40주 이동 평균선을 놓고 이전에 이제 코스피의 모습을 코스피 지수의 조종 모습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보통 고점 대비해서 최근에는 이제 36주 정도 후에 본격적인 지수를 하락한 적이 있었고요. 2018년입니다.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33주가 지난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전 과거를 조금 참조해 볼 만한 게 33주 정도 되는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 단기적인 랠리가 있은 이후 추가적인 하락을 이렇게 보였던 사례가 있고요. 좀더 이전 모습을 보면 2008년도 시장입니다. 고점에서 21주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하락이 엄청 깊었을 때 200일 이동 평균선 상관으로 한번 반등을 시도했고 거기서부터 다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를 보시면 고점을 찍고 25주가 지나서 본격적인 하락을 이제 보인 이후에 주가 지수는 3, 4년가량 이제 횡보했던 그런 과거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좀더 과거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1999년도 이제 천장을 보시면요. 고점 대비해서 20주가 지난 이후에 단기적인 저점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역시 공통적인 면이죠.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 한번 반등 랠리를 펼친 이후에 다시 시작은 본격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94년도 예시를 보시면 천장을 보인 이후에 30주가량의 기간이 지나서 저점을 갱신하고 200일 이동 평균선 위로 다시 반등 시도한 이후에 횡보 기간이 상당히 1년 정도 길었는데요. 그 이후 본격적인 하락을 하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예시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고점을 치고 나서 20에서 30주가량의 기간에 시장이 단기 조정을 보인 이후 200일 이동 평균선 쪽으로 한번 반등하는 케이스가 많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여기서부터 반등해서 이제 본격적인 횡보세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현재 있는 197개 산업그룹 업종의 움직임을 통해서 현재 어떤 업종이 선방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지금 일단
오일 앤 가스 부분이 여전히 대다수 상위 이제 업종 성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캐나다 오일가스가 여전히 1위고요. 그다음에 해외 오일 탐사 오일가스, 미국 자체적으로 이제 탐사하는 미국 오일가스,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이제 석유회사들, 그리고 오일가스 현장 서비스, 이렇게 오일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상위 포진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중서부 은행, 뱅크 마켓, 그리고 소형 슈퍼마켓 업종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남서부 은행, 이렇게 은행, 오일 정도가 현재 시장에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6개월 산업움직임 하위 업종을 살펴보면 인상적인 게 태양광 에너지가 작년 대비해서 6개월 대비해서 상당히 성과가 안 좋아졌고요. 본격적으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소프트웨어라고 보실 수 있죠. 소프트웨어 데스크탑, 여기에 소속된 이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애도브인데요. 이 회사들이 소속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을 보시면 세일즈포스 CRM, 셔프파이, 그 다음에 서비스나우, 스노우, 워크데이 같이 이런 과거 작년에 시장을 주도했던 여러 종목들이 현재는 평균적으로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작년과 많이 달라졌다. 작년을 주도하던 이러한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는 의료 시스템 장비 이런 업종들이 현재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은 오일 앤 가스랑 뱅크, 은행 업종,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반동 국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세미나 2부를 기억하십니까? 세미나 2부에서 제가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팔로우 스루 데이를 소개했는데요. 이런 하락, 시장의 하락이 어디까지 지속되는지 저희는 알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통계를 통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트는 팔로우 스루 데이를 기다릴 건데요. 저점을 갱신하고 지수가 반등한 이 첫날 이후에 4영업일 이후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지수가 이러한 상승을 반등을 확인하는 큰1.25% 이상의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을 보이는 이러한 신호를 저희는 기다려야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장 지수의 상승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시장 지수가 방향을 틀었을 때 과거 이베이 같이 시장이 하락을 보이는 측면에서 시장 대비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주가의 상대적인 성과가 우수한 이런 종목들이 팔로우 스루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차트 패턴을 완성하고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종목들을 저희가 미리 선정을 해서 상대적으로 시장 하락하는 가운데서 선방하는 종목들을 중에 성과와 그다음에 EPS 그로스 레이트, 그다음에 매출액 성장이 우수한 이러한 우량한 종목들을 미리 선정해 놔서 적정한 차트 패턴을 확인하고 팔로우 스루 데이 시점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켓 스미스로 가서 종목들을 한번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켓 스미스입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를 일단 보시면요, 인상적인 부분이 조금 나와요. 뭐냐면 일단 당연히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전까지 나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일단 21년 3월을 기점으로 뭔가 변화는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S&P 500이 올라가는 상대적인 강도와 대비해서 나스닥이 S&P 대비해서 2021년 3월까지는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 지수는 작년 12월까지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지만 S&P 500 대비 이 나스닥의 주가의 상대 강도를 보십시오. 주가 지수는 S&P 500이 신고가를 치고 있지만 상대 강도는 고가를 치지 못하고 이렇게 부진한 모습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 말은 기술주들이 상장된 나스닥 지수의 이 종목들이 S&P 500과 대비했을 때 상대적인 강도가 주가 상승폭이 낮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많은 나스닥이 이렇게 상대적인 성과가 부진하는 모습을 이미 작년부터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다른 지수의 예를 보시면 러셀 2000을 볼수 있는데요.
러셀 2000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 지수가 이미 20% 이상 하락한 베어 마켓 랠리의 그 하락폭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S&P 500과 달리 이 러셀 2000 중소형주들이 포진된 러셀 2000의 하락폭이 20% 이상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성장하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된 이런 중소형주들이 모습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장주들이 포진된 IBD 뮤추얼 펀드 인덱스를 보시면 점점 더 하락폭이 더 크죠. 여기에 이제 지금 포함되어 있는 펀드들의 성과를 보면은 상당히 연초 대비해서 벌써 22%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T. 루이스 프라이스 펀드 같은 이런 펀드들은요, 장기적으로 시장 대비 성과가 매우 우수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월간으로 보시면 2008년 저점 이후에 2010년 이후 거의 펀드의 성과가 10배 이상 거의 12배, 13배 가까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단연 동안 우수한 성과를 보였던 펀드들조차도 현재 고점 대비해서 22%의 펀드의 성과가 하락했다는 것을 보시면 이번 하락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건 밸류네임이죠. 보통 이렇게 하락장에서 가치주들이 선방한다라는 이제 시장의 통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역시 지금 역시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상대적인 이 하락폭은 나스닥이나 성장주 대비해서 하락폭이 작고요.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하는 모습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뱅가드 밸류 ETF고요. 티커 심볼 VTV 이것을 통해서 가치주들을 추종하는 이 펀드가 가치주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재무가 탄탄한 종목이 어떤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코카콜라 컨솔리데이트입니다. 티커 심볼 KU, COKE이고요. 말 그대로 코카콜라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직접 라이센스 받은 제품들을 직접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이제까지 EPS 주당 순이익 그로스 레이시 2019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2020년에도 큰 폭으로 증가, 21년에도 예상치가 거의 50%가 넘을 정도로 예상치가 높습니다. 그러한 이면에는 뭐 여러 가지 이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사실을 저희가 먼저 사전적으로 조사를 하고 나서 회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M&A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제품 때문인지 왜 이렇게 순이익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상대적인 강도가 상당히 높아요. S&P 500 지수 대비했을 때 상대적인 강도가 99라는 말은 100개 중에 100개 중에 1등이라는 뜻입니다. 상위 1%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 이런 좋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EPS 주당 순이익 그로스레이트 최근 분기를 봐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요. 세일이 매출액이 성장세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제가 착안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석유 관련된 종목입니다. 티커 심볼 DVN, 디먼 에너지 회사입니다. 예, 말 그대로 오일앤가스, 석유 탐사와 정유 관련된 제 종목이고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4% 가량의 이제 그 주식을 이제 바이백 리퍼스를 했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지만 일단 EPS 추정치가 2020년 대비해서 21년도에 추정치가 높고 올해도 추정치가 높습니다. 일단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개수가 2021년 3월 1,200개에서 2021년 12월 기준으로 1,600개까지 늘었고요. 최근 분기에 주당 순이익 성과가 뛰어나고 매출액도 뛰어난 모습을 보고 당연히 주가는 시장 대비 상대 강도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이 회사는 주가는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웃퍼폼하는 종목들을 미리 집어놨다가 시장이 턴했을 때 과연 이런 종목의 매수 시점이 언젠가? 다음 이런 사이클에서 이런 종목들이 혹시 다음 사이클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한번 준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종목을 살펴보면요. 테크 심볼 SAIA 사이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트럭 운송 관련된 이제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회사의 이제 EPS 그로시 주당 순이익 이제 증가가 2021년에 급격했는데요. 이런 이제 사유를 조금 살펴보면은 M&A를 지속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21년 이제 어닝에서 대략 이제 20억 불 가량의 이런 이익은 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이렇게 얻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보실만 하고요. EPS 성장이 최근 분기 들어서 상당히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고 매출액 증가세가 가속도가 붙었어요. 8%에서 37, 28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서 상대적인 주가 강도가 뛰어나고요. 얼마 전에 손잡이 달린 컵을 갱신하고 22% 이상 30% 넘게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베이스를 그리는 모습.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적정한 베이스를 그리고 있는지 저희가 미리미리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회사를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개수도 555개에서 644개로 늘었고요. 이런 모습 조금 참조해 보시면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계속 성과가 좋은 종목을 계속 추적해 볼 만한 회사가요. 네, 버텍스 파마스니컬, 티커 심볼 VRTX 여전히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대형주에 속하고요. 58조 시가총액에 대형주에 속하고 상대 강도가 뛰어납니다. 시장이 조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조정폭이 크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오늘 금요일 새벽 목요일장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지금 현재 두 개의 파이프라인에 있는 두 개의 이제 파이프라인 임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액 증가 속도도 꾸준하고요. 다시 거기에 맞춰서 EPS랑 매출액 성장이 상당히 꾸준합니다. 이런 종목들 사전에 계속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티커 심볼 CF 인더스트리 홀딩스 이 화학주도 오늘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시장이 내릴 때 이렇게 선방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실적의 예상치가 높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S&P 500 지수 대비 상대 강도가 지금 현재 신고가 새로운 고점을 갱신했다는 것은 이 회사의 상대적인 강도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다시 세미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의 기술적인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매도를 이제 공매도가 된다,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주식이건 사람이건 회사건 마찬가지겠지만 전성기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회사가 큰뭐 주당 순이익 성장, 매출액 성장, 새로운 제품을 통해서 이러한 실적 성장을 통해서 주가가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이 회사에 대한 그 시장의 프리미엄이 높을 것입니다. 높은 PER 레이쇼를 갖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PBR이 높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고평가가 되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여러 단계의 베이스를 거쳐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오랜 기간, 이제 다섯 번째 베이스, 최후의 고점까지 상승을 보인 이후에는요. 아무래도 이러한 성장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도 더 이상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살 만한 기관들은 이미 다 샀을 것이고, 개인 투자자도 샀을 것이고, 더 이상 이 회사의 주식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때는 최후의 고점을 보이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주가가 하락해요. 이전에 보였던 것처럼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저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본격적으로 이 이전 저점보다 더 떨어지고 나서 주가는 횡보하게 됩니다. 대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횡보를 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회사의 주가는 하락 국면으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하락 주가의 하락에 이익을 얻는 공매도를 이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나? 이것은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캔슬링 원칙을 만든 윌리엄 오닐이 이렇게 하락하는 주식들의 공매도 투자의 관점에서 통계를 내서 연구한 모습입니다. 최후의 고점 이후 천장의 모습을 보시면 속칭 저희가 헤드앤숄더라고 부르는 모양이 나오는데요. 주가는 모습을 보시면요.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보이는데 오른쪽 어깨를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헤드앤숄더는 오른쪽 어깨의 깊이를 얘기하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윌리엄 오닐이 책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반드시 오른쪽 어깨에 이 저점이 왼쪽 어깨의 저점보다 낮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이 패턴의 신빙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점에서 헤드앤숄더의 모습을 보인 이러한 모습이 첫 오른쪽 어깨로 대량 거래를 동반하고 10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이제 단기적인 하락이 컸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합니다. 4회에서 5번 정도 반등을 시도하고 이 반등이 성공해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옆으로 횡보하다가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주가를 이제 매도하는 그런 물량이 더 많아서 하락 거래를 동반해서 하락하게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착안해서 공매도 투자를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히 일봉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차트인데요. 이렇게 시스코 시스템즈의 이런 주가 천장에서 왼쪽 어깨, 그다음에 오른쪽 머리, 오른쪽 어깨를 보인 이후에 하락폭이 상당히 크죠. 여기서 한번 반등하고요. 주가 고점 이후 2개월밖에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짧은 기간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바로 주가가 쫙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기 주가 하락이 너무 명백하고요. 그동안 이 회사의 주식을 사지 못했던 분들이 82불의 고점에서 50불가량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비로소 뒤늦게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 인근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아서 반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너무 이른 공매도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50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그 이점의 상승 국면에서는 여기서 바로 고점을 갱신하고 다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다시 5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4회에서 5회 정도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본격적으로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진입했을 때첫 공매도 진입 시점이고요. 거래가 더 터지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내려가고 다시 매수를 통해서 20% 이상의 국면에서 빠른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진입 시점, 5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랐다가 다시 거래 터지면서 내려갈 때 이렇게 해서 짧게 공매도를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코 시스템즈뿐만 아니고 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예시입니다. NII 홀딩스고요. 2007년 장을 주도했던 종목인데요. 장을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난 이후에 헤드앤숄더 패턴 왼쪽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는 주가가 왼쪽 어깨 기준선보다 반드시 내려와야 성공할 확률이 크죠. 그리고 올라온 이후에 오른쪽 어깨를 올라온 이후에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 10주, 40주가 될 것입니다. 거래 동반을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밑으로 하락했을 때 이때가 공매도 엔트리 이상적인 매수 시점, 공매도 시점이고요. 내려갔을 때 20% 이상 수익을 얻고 빠른 쇼커버링 수익 실현. 왜 쇼커버링을 빨리 하느냐는 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할지라도 하락 국면에서 상승폭이 더큰 경우가 많고요. 이 주가 하락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에서 언제든지 반등을 시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매수세가 크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계속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윌리엄 오닐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매도를 하고 쇼커버링을 치고 다시 5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서 거래량을 동반하고 내려갈 때두 번째까지만 엔트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잉입니다.
자, 66년 꽤 오랜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주가가 보잉도 66년 3월 기점으로 오랜 기간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랜 기간 상승을 보인 이후에 천장을 치고 헤드앤숄더 왼쪽 어깨, 오른쪽 머리,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 부분 어깨선이 왼쪽 어깨선보다 밑으로 내려왔죠. 이때 이제 2대 1로 주식을 한개 주식을 두 개로 주식 액면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주 이동 평균선을 4, 5회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숏 엔트리 시점. 10주 이동 평균선과 40주 이동 평균선이 겹치는 시점이죠.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이거를 200일 이동 평균선과 50일 이동 평균선을 동시에 밑으로 내려갔고요. 커버링 수익 실현은 25% 시점에서 수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볼륨을 보시죠.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 이제 매수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을 파는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한국 시장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종목명은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한국 시장의 하락은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2011년대 이 장을 주도했던 모 회사의 주간 차트입니다. 아주 깔끔한 헤드앤숄더 아니에요. 왜냐하면 왼쪽 어깨라고 볼수 있는 이 왼쪽 어깨의 하락이 오른쪽 어깨선 하락이 왼쪽 어깨선보다 낮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낮아 보이지만.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은 아니고요. 하지만 헤드앤숄더 공매도하는 주식의 천장을 친 주식들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면, 루즈한 패턴, 그리고 고점을 치고 나서 이런 10주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대략 주가가 3개월가량 이제 10주 이동평균선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이전처럼 계속 고점을 진행하지 못하고 내려갔다가 10주와 40주 이동평균선이 이제 교차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하락을 보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간 모습입니다. 이 면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갔고요. 이런 시점에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을 그대로 돌파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상기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종목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어느 정도 매도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보시는 게 이롭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공매도를 제가 해라. 밑으로 배팅을 해서 주가가 하락하는데 여러분께서 투자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공매도 패턴과 공매도의 기술적인 분석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 시점에서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하지 못하셨을 때, 그리고 천장을 쳤을 때 매도하지 못하셨더라도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 이 주가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약할 수가 있구나라는 참고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공매도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장의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 종목 역시 70만 원 상당에서 주가가 천장을 쳤고요.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패턴, 왼쪽 어깨, 오른쪽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선이 왼쪽 어깨선보다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서 주가가 이제 상승했고요. 더 깊게 하락한 이후 보시면 본격적인 반등세가 나와서 200일 이동평균까지 주가가 대략 고점 이후에 41주가량 걸쳐서 대략 10개월이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반등했다가 최후로 10주와 40주 이동평균선을 거래량 동반과 함께 하락하면서 본격적인 하락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봉을 살펴보시면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기점으로 아까 보였던 예시와 비슷하게 200일 선을 기준으로 주가는 반등을 했고요. 반등하긴 했지만 50일 이동평균선을 크게 상회하지는 못합니다. 이전 상승 국면에서는 이 시점에서 반등을 해서 이전 고점을 탈피하고 계속 올라가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 50일 선을 하회할 때 급격한 보인 이 거래량 증가. 그리고 200일 선을 내려갈 때 보였던 이 거래량 증가를 여러분께서 참조하시고요. 주가가 다시 반등해서 200일 위로 올라왔지만 재차 거래량을 동반해서 200일 선 밑으로 내려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여드린 공매도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어떤 점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모든 종목과 모든 어떠한 단연간 성장을 이끌어오고 주가 상승이 높았던 종목도 최후의 고점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종목도 위험하다. 마크비너비라고 그랬습니다. 시장의 하락 국면을 보일 때는 50%의 종목이 80%의 하락을 보이고 고점 대비 80%의 비중으로의 종목이 고점 대비 50% 떨어진다. 이런 하락장 국면에서는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의 하락이 클 수가 있고요. 이런 기술적인 모습에 먼저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오고 계신 종목이 보인다면 사전적으로 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현금을 늘리시는 이런 작전을 세워보십사 해서 이런 시간을 만들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너무 기술적인 이런 부분만 다루었는데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이기는 투자를 위한 마음가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목록들 참고해 보시고요. 예, 문의사항 주시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운데 이렇게 준비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